네, 불안한 미래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죠. 출산율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자체와 기업이 직원 결혼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결혼한 커플은 불과 7,990쌍. 20년 사이 4,600쌍이나 줄었고, 최근 10년 동안 19%가 감소했습니다. 자연히 15,000명에 육박했던 신생아 수도 3,500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결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드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을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이 많죠. 보다 못한 지자체와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해 직장인 결혼시키기에 나섰습니다. 미혼 직원이 매달 30만 원씩 적립하면 해당 기업이 20만 원, 여기에 지자체가 30만 원을 함께 내주는 방식입니다. 이자를 더하면 5년 뒤엔 5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수 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혀 있어도 재혼이어도 40살을 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조건은 5년 이내 결혼과 이직 금지. 약속을 어기면 본인이 그동안 낸 돈만 돌려받습니다. 이런 혜택을 준다면은 막그 이직률이 좀 줄어들고 회사에서도 그 사원들이 오래 근속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5만 9천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이렇게 20만 원은 부담하지만 실제 부담은 그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400명. 다만 업체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이 중소 중견 제조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